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지난 10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3년 1월 12일자 칼럼의 제목은 The Law of Attraction, 하하 당김의 법칙.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과 웃음이 겹쳐진 느낌이 오는 제목인데요. The Law of Attraction, The Law of Attraction, 하하 당김의 법칙. 허탕하게 웃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려있네요. 'English for the soul, the law of attraction, 하하 당김의 법칙. A sense of humor is part of the art of leadership, of getting along with people, of getting things done. Dwight Eisenhower. 유머 감각은 지도자의 기술 중 하나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을 해내는 기술의 일부인 것이다. A sense of humor is part of the art of leadership, art of getting along with people, the art of getting things done. 방송 인터뷰의 달인 바바라 월터스는 일찌감치 유머 감각의 중요성을 감지한 분입니다. 마냥 딱딱해 보이는 사람과의 인터뷰에서도 꼭 한두 번 웃음을 유도해 결국 듣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게 만드는 바바라 월터스 여사. 그분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죠. A good laugh makes any interview or any conversation so much better. 좋은 웃음은 어떤 인터뷰나 어떤 대화도 한층 더 좋게 만든다. A good laugh makes any interview or any conversation so much better. 아이크 장군, General Ike라는 애칭으로 더욱 잘 알려진 미국 34대 대통령, 1953년에서 1961년 아이젠하워는 일찍이 유머의 실효성을 절감하고 애써 유머 감각을 익히고 몸소 실천에 옮긴 분이었습니다. 유머는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뭔가 이루어내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도자의 기본 덕목 중 하나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The art of leadership, 지도자의 기술, 지도자의 예술 중 하나가 바로 유머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사람들 살림살이의 이런저런 구석들은 다만 한 번의 통쾌한 웃음으로 삽시간에 확 풀리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서로 웃지 못하고 감정의 변비로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웃지 못할 코미디인지 실감하는 순간 인생은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는 것이죠. 내려놓는 방법 중 최선은 바로 유머가 아닐까요? Humor is something that thrives between man's aspirations and his limitations. There's more logic in humor than in anything else. Because you see, humor is truth. Victor Vorga. 유머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 사이에서 번창한다. 유머만큼 논리정연한 건 없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유머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Humor is something that thrives between man's aspirations and his limitations. There's more logic in humor than in anything else. Because, you see, humor is truth. 유머는 진리다. 달인 수준의 피아노 연주와 엄청난 말솜씨, 게다가 천철살인의 타이밍과 기묘한 표정으로 진짜 배꼽 잡게 웃기는 예술가 빅터 볼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 그러나 세상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유머는 바로 그 바램과 실망 사이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다. 그 어떤 논리보다 명쾌한 게 바로 유머다. 왜냐하면 유머는 다들 주제하는 대로, 다들 아시는 바대로 곧 진리인 까닭이다. 혼잘할 정도로 웃기는 빅터 볼가다운 말씀입니다. 명문 줄리아드의 수제로 입학했던 코미디언 겸 배우 로빈 윌리엄스, 아이크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도 그럴듯하게 해낸 천재 배우 로빈이 말합니다. Comedy is acting out optimism. 코미디란 낙천주의를 연기해내는 거다. Comedy is acting out optimism. 그렇습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낙천가의 연기라야 진정한 코미디인 겁니다. 억지로 웃기는 개그가 아닌 진정한 낙천주의 발로, 그게 바로 코미디라는 거죠. 돌아가신 천재 로빈 윌리엄스의 모습인데요. 바로 아이젠하워 역을 해냈던 천재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 마침 방금 이메일로 The Law of Attraction 이란 글이 배달되었습니다. 한동안 유행하던 The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사한 하하당김의 법칙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해도 유머 감각이 모자라면 진정한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익히고 닦으면 일취월장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일부란 것도 명기하며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spirit of optimism nourishes the soul of humor. A pessimist does not fully see the funny side of life. 낙천주의 정신은 유머의 혼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염세주의자는 인생의 우스운 구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A spirit of optimism nourishes the soul of humor. A pessimist does not fully see the funny side of life. 하하를 유발하는 유머 감각을 배양하라. 유머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라.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라. Lighten up. 살살하라.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 심각하면 잃는다. Cultivate a healthy philosophy toward life. 건전한 삶의 철학을 배양하라. An attitude of gratitude is essential for humor to blossom. 감사하는 태도, an attitude of gratitude. 유머를 꽃 피우는데 필수 불가결이다. Essential for humor to blossom. Take time and practice. 따로 시간을 내서 연마하라. 아이크 장군 말씀대로 이제 유머는 그저 남을 웃기기 위한 싱거운 소리가 아니라 지도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중의 덕목이라는 걸 다 함께 알아차릴 때가 왔습니다. 2012년을 넘기고 이제 새 땅, 새 세상을 제대로 맞아들이는 2013년 지구촌. 전 인류의 갈망과 절망들 가운데 활짝 꽃 피워야 할 집단지성의 총체적 유머.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 하하 당김의 법칙을 깨닫고 꾸준히 연마에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Cheers. 옴. 그렇게 2013년 1월 8일 써내려간 English for the Soul. The Law of Attraction. 웃음의 당김의 법칙. Humor is truth. 유머는 진리다 라고까지 선언되는 유머의 총체적 실존적 의미, 그리고 유머감각, a sense of humor, 지도자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그것이 바로 the law of attraction.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유머감각을 배워라. 오늘이 2021년 2월 2일 대한민국의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정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가, 다 함께 자문해 보는 것이죠. 영어 성원 백운제,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이어지는 것이죠. Cheers.